안녕하세요. 소박한 가영맘 소담아입니다. 이곳은 제가 만들어 놓은 저희 제가 조그맣게 농사 짓고 있는 밭에 만들어진 저의 행복한 공간이랍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아이들 여태 추워서 밖으로 못 내놨잖아요. 지난주에는 저희 베란다 있는 아이들 밖에 거리대로 옮겨놓는 작업을 했고요. 오늘은 이렇게 또 지난번에 이런 야생아 아이들 밖으로 데리고 왔다가 또 영하로 내려간다 해서 무서워가지고 아이들 또 얼릴까봐 이런 야생아들은 집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오늘 이렇게 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. 또 아이비 재련님도 밖에서 이렇게 햇빛도 많이 받고 이렇게 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러고 데리고 나왔습니다. 바이솔 아이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 지난번에 기피식물 청아지손이 이렇게 또 데리고 왔잖아요. 저는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쁘른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더 풍성하게 너무 막 자라 있으니까 요 아이들을 좀 풍성하게 또 새로운 새 순으로 또 아이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아이를 제가 제일 작은 포트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그랬더니 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네요. 요 아이를 분에다가 오늘 심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정말 청아지송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사장님이 알려주신 흙 배합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요걸로 지금 요걸로 개량을 했거든요. 요걸로 요 뿌리 내림에 좋은 용토 아니면 상토 조경용 상토가 있다고 합니다. 조경용 상토가 있는데 그거는 그 농협 아니면 원예 자재용 파는 곳에 가시면 요렇게 뿌리 내림에 좋은 조경용 상토가 있고요. 또 저는 용토가 있어서 지금 용토를 요거 사 했고요. 40%. 그 다음에 요거 밭특이 있어서 밭트 요거 재활용으로 하는 거예요. 밭특이 있어서 밭특은 60. 요렇게 배합해서 심으면 뿌리도 잘 내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예쁜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배합을 해서 한번 오늘 요 청아지손이를 한번 심어보려고요. 청아지손이 정말 예쁘죠? 요 아이 지금 예쁘른에서 요 아이를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요 한 가지는 안 자른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요거를 데리고 왔어요. 지금 이렇게 잘라 주었기 때문에 아주 밥도 이제 새로 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지금 저한테 온 지 지금 잘라 놓은 거 2주일 되었군요. 제가 예쁘른에 가서 2주일 전에 요 데려온 아이인데요. 지금 이렇게 새 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제 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오늘 심어 보려고 이렇게 흙을 배합을 했습니다. 이렇게 배합을 해서 요 상토 4, 밭트 6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놓았고요. 그리고 이거를 여기 요 화분에다가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제가 화분보다 아니 자기 몸보다 너무 크면 조금 그 꽃 피우는데 영향이 있지만 이 지피식물 같은 경우는 마당에다 그냥 심어도 되는 아이라서 얘를 좀 크게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제가 분을 큰 걸 사용했어요. 집에 또 이런 화분이 있어서 이렇게 큰 아이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을 좀 많이 깔아줘야 되겠죠? 이렇게
키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이 정도면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이런 거를 이렇게 놓고 이 가에다가 흙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. 이렇게 가에다가 먼저 흙을 채우면 자리가 딱 나잖아요. 그러면 얘를 뽑아서 청아지선이를 뽑아서 그냥 그 자리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먼저 심기 전에 이 아이를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흙을 채워주고 채워주고 자리를 낸 다음에 얘를 빼서 심어주면 더 쉽겠죠?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아서 바로 청아 지선으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. 쉽게 심을 수 있어요.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청아 지선이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 진짜 제가 큰아분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줬어요. 집을 만들어줬으니까 이 아이가 여기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잘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우리 왜 그래서 저도 좀 살짝 눌러주고 그냥 이렇게 자리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자리가 생겼죠? 자리가 생겼으니까 얘를 한번 뽑아서 한번 볼게요. 한번 뽑아볼게요. 얘는 그냥 뽑아서 그냥 심어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죠? 흙이 여기 들어있는 흙이 되게 좋네요. 얘는 여기 뭐 다듬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요 상태로 요렇게 싹 너무 좋죠? 어때요? 여기 딱 이렇게 땅 같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흙을 더 덮어주면 되겠죠? 덮어주고 이거 심으면서 여기 이렇게 살살 눌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마감소를 해주면 아우 예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지면 요 아이가 이렇게 청아지 손이 이렇게 늘어지면 크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이 아이는 바로 물도 줘도 되고 지금 여기다가 마감소를 들고 물 줄 때도 흙이 둥둥 떠가는 수도 있으니까 또 물 주면서 또 파일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물 주는 자리가 파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탁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도 한번 넣어볼게요. 와, 이거 밖에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. 아, 베란다에서 하면 여러 가지 좀 힘들잖아요. 네, 이렇게 하고 네, 여기다가 제가 이제 물도 가져왔답니다. 물도 그래서 물을 한번 줘볼게요. 네, 배수도 잘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 맨 밑에다가 난석 여기는 지금 이 화분은 다 재활용이에요. 흙도 재활용, 난석이고 뭐 그런 거 다 재활용으로 지금 심었습니다. 물 주면 물이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물이
물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볼까요? 그렇지? 물을 많이 안 줬더니 물을 처음에 줄 때는 많이 줘요. 그렇지? 물이 안 찼네요. 얘를 좀 제가 한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줄게요. 이런 거 진짜 마당에다가 그냥 심으면 얘는 마냥 줄기를 뻗어가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길게 자라는 아이니까 화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을 지금 요만큼밖에 못 잤잖아요. 요만큼 얘는 물을 마냥 줘야 되는 애라서 한번 쳐볼게요. 뽀글뽀글뽀글 밑에 이제 물이 내려오고 있네요.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 무거워서 물이 이제 내려오네요. 진짜 물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? 물이 이제 내려오죠? 배수 잘 되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. 배수는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고 이거 봐요. 물을 줬더니 아까 이 마사토가 쑥 올라왔었잖아요. 쑥 내려가 물을 주니까 흙이 밑으로 좀 내려가서 마사토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. 그죠? 아이가 여기서 이제 송아지 샘이 여기서 예쁘게 예쁘게 크는 모습 보고 제가 가끔씩 여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쁜 사장님이 알려주신 흙 배합으로 이렇게 청아지 샘이 오늘 심어봤답니다. 지금 이게 이 분이 다리가 없어요. 그래서 물 진짜 물 잘 빠지죠? 여기다 이렇게 여기 노지에다 놨으니까 잘 자랄 거예요. 너무 예쁘다. 내가 자라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. 자, 여기다. 여기, 여기 구멍이 나 있는. 여기 지금 바닥 이렇게 구멍 나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. 그럼 이 아이가 여기서 자라면서 물도 잘 빠지고 잘 자라겠죠? 여기 지금 여기는 바위소라고 야생아 이렇게 놓는 공간이고요.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제 다육이 아이들 여기다 데려다 놓을 거예요. 지금 몇 아이 이렇게 데려다 놨습니다. 오늘 이렇게 청아지선이 이렇게 심어봤답니다. 우리 님들도 한번 청아지선이는 베란다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. 예쁘게 잘 자라니까 이 청아지선이 한 번씩 심어보세요. 정말 꽃이 너무 예쁘죠? 벌스리 너무 귀여워. 꽃이 너무 귀여워요. 이거는 청아지선이는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정말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아이예요. 한번 청아지선이 한번 이렇게 심어보세요. 저도 청아지선이